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인천에서 강호 스웨덴과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올림픽 최초 단일팀의 첫 실전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솜 기자, 경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웨덴과의 평가전, 현재 3피리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일팀은 스웨덴에 3-1로 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남북 단일팀의 첫 실전이었는데요. 이 단일팀 선수들은 푸른색 상의에 한반도가 그려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경기 전 국가 연주 때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반도기가 그려진 응원 문구를 든 관중들은 경기장 밖에서부터 열렬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지난달 25일 한국에 도착한 북한 선수 15명은 그동안 진천선수촌에서 우리 선수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경기당 북한 선수 3명이 무조건 포함돼야 하는 만큼 세라머리 감독의 고민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평가전에선 4명의 북한 선수가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중 북한 공격의 에이스 정수현은 이 라인에 포진돼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에이스 박종화도 단일팀의 첫 득점을 기록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가전을 마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곧바로 강릉으로 이동해 선수촌에 입촌합니다. 올림픽 첫 남북 단일팀은 오는 10일 스위스를 상대로 역사적인 첫 경기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